아무튼 맛을 느끼시러 오셨고, 그 맛을, 가, 같은 맛을 즐기는 분들이 동지다, 사실. 동호자고 동지다. 같은 말이에요, 동호자. 좋아하는 게 같아요. 좋아하는 맛이 같아요. 동호자, 동지. 뜻이 같아요. 추구하는 바가 같아요. 그 맛을 누리겠다는 그, 그 뜻이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것도, 그 즐기는 법이죠. 그 맛.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찾았던 맛이 뭔가. 결국 사실은 참나의 맛이죠. 근데 참나의 맛 맛은 아니에요. 참나와 에고가 공명할 때가 참 만나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근원은 참나의 맛이에요. 근원은 여기는 태양이죠. 근원은 태양의 맛이지만 에고는 달이거든요. 결국은 태양, 태양이 모든 것의 광원이고 근원이기 때문에 태양의 맛을 찾아 여기까지 오셨고 헤매고 계십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진짜 누리셔야 할 맛은요, 해와 달을 합친, 이게 진짜 광명한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생각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만 광명하면 뭐합니까? 내 생각이 같이 광명해져요. 참나만 자비로운 뭐예요? 나, 내 애고도 같이 자비로워져요. 참나만 능력이 있으면 뭡니까? 나도 같이, 능력이 생겨야 에고가 참나를 만남으로써 변화해가는 거. 이게 예술이에요. 이게 왜? 그래야만 이 중생성, 에고는 중생성이죠. 중생성과 이 참나라고 하는 예, 깨달음,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와 이 중생성이 이렇게 서로 합작을 할 때, 얼마나 이게 둘이 서로 만나서 콜라보가 이루어질 때, 이때가 진짜 이제 이게 맛입니다. 이게 인간의 맛이에요. 인간의 맛을 보고 싶으시죠. 그게 인간의 맛 인간의 맛을 아직 우리가 못 봤으니까, 왜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분들은 영성을 찾을까요? 이 중생성의 맛은 봤단 말이에요. 근데 깨어있는 중생, 깨달은 중생 맛은 못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승화되고 싶고, 더 나아가고 싶고, 진급하고 싶고, 레벨업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절에도 가고 내가 볼때 레벨이 높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절에도 가보고, 점집에도 가봐요. 무속인도 나보다 레벨이 높아 보이면 거기 가야 돼요. 가서 또막말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말, 듣, 그말 듣는데 또 찜찜하고 또찾아다니요 그래서 결국 이 진짜 자명한 걸 만나기 전에 답이 없는데, 그 동화 파랑새처럼 결국 찾아다녀도, 그 결국 찾아다녔던 나, 내가, 내, 내가 사실은 답이었다 하는, 내 안에 양심이 있었고, 내 안에 성령이 있었고, 내 안에 불성이 있어서, 그거 찾은 게 결국은 그내 인생의 답이었다 하는 거 그거 아시는 데까지 헤매십니다. 헤매다가 내 안에 답이 있구나 하고 알고 멈춰요. 물론 그 우리는 도반과 스승한테 끝없이 멘토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경전 예전, 지금 멘토 말고 지금 생존 멘토가 아니고 과거의 멘토들한테까지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끝없이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안에 이 답을 찾고 도움받는 거랑. 내 안에 답이 있는지 모르고 도움받는 거라고 천지차이. 그래서, 이런 맛을 즐기시러 여기 오셨을 거라고 제가 믿고, 틈날 때마다, 그맛 즐기는, 맛을 즐기는 법은 틈날 때마다, 이, 이, 이 참나와 접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고가 변화하려면. 에고 혼자서는 답이 없었잖아요. 달은요, 달은 빛을 못 냅니다, 스스로. 태양빛 받아다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빛 받아서 그거 돌리면서도 이 빛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빛이 어디서 왔나. 출처가 어딘가. 내가 생각, 감정, 오감으로 떠든다. 애고가. 그럼 내가 뭔 힘으로 생각하고, 뭔 힘으로 울고 웃고, 뭔 힘으로 보고 들을까. 어디서 시작되나 하는 거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화두로 이목고라는 화두예요. 이건 뭔가. 경상도 말이죠. 이목고. 이쪽도 또 지역색이 있어요 수련법 도 경상도 지금 경상도 스님들 주로 하는 말이 퍼지니까 이먹고 이렇게 이먹고 전라도 분들이 이렇게 주로 했다 면 이건 이거 뭐 이건 이거 무엇이던가뭐 이런 식으로 했겠어요 이건 무엇이다 이건 무엇이단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고집하지 마세요 이먹고 이렇게 세 글자에 뭐 아름다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지 마시고 네. 자기가 자기, 진지하게 자기 내면을 돌아보게 하는 말일 뿐이에요. 이거 뭐지? 하는 거죠. 지금, 나, 나로 하여금 울고 웃고 생각하고 보고 듣게 만드는 이거 뭐지? 여러분의 존재감이에요. 존재가 모든 걸 일으키는데, 존재 자체에 집중을 해보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생각에만 집중했지, 감정에만. 그럼 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지? 하고, 감정이 슬플 때? 어? 어디서 슬픔이 나왔지? 또, 이, 반대로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돼요. 누가 지금 슬픔을 알아차리고 있지? 슬프지 않으면서 슬픔을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를 찾아보는 화가 났는데. 화가 아니면서 이 화가 나온 자리는 화가 아니면서 화난 나를 알아차리고 있는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알아차리고 있지? 너 화났어 하는 자리가 있어요. 지금 화내고 있는데도. 차연하게 보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누가 지금 화, 내가 화났는데 화에 물들지 않으면서 나를 보고 있는 자리가 누구지? 애고를 보고 있는 자리가 누구지? 이게 다이먹거예요 한마디로. 풀어서 말하면, 난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참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제가 이렇게 이런 거 도와드렸죠? 속으로 이 자기 이름 불러보시라고요. 그 이름 어디서 나왔나? 도려도. 이름이 탁, 이름이 불려질 때, 이름 부르기 전그 자리를 딱 찾아서 거기 집중하는 거. 거기가 나, 나온 나 자리란 말이야. 아무개야 하는 그 자리, 보세요. 아무개야도 거기서 나왔고, 아무개야 하는 걸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다 거기서 합니다. 그 자리를 알고 사시는 게 일단 답이다. 거기가 답이다. 우리가 차 우리 마음에서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넘어는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 깊은 명상이 들어갔다는 건 생각 감정 우감이 멈췄다는 겁니다. 요거 멈췄을 때 그럼 뭐만 남았을까요? 요 자리만 남아요. 요게 뭐 멸진정이니 사, 사선정이니 가도 요 자리는 그대로 있어요. 느낌만 살짝 다르죠. 사선정 멸진정이 나라는 존재감은 그대로 있어요. 이제 사선정에서는 나라는 존재감 느낌이 좀더 명확하고 멸진정은 나라는 존재감보다는 순수한 존재감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존재감만 더 이렇게 또렷이 있는데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은 꾸준히 갑니다. 끝까지. 이게 영원한 겁니다. 나라는 느낌이 좀더 강해지냐 약해지냐. 그건 뭔 차이냐? 생각, 감정, 오감이랑 접속할 때는 나라는 존재감이 더 확연히 드러나는 거고, 생각, 감정, 오감이 완전히 나한테 필요 없어질 때, 그 정도로 초월에 들어가 계시면요, 나라는 걸 세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존재한다는 것만 쭉 그러고 있는 게 느껴지죠.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럼 예전 어른들이 하나님 만났네, 뭐 성령 만났네, 다그 자리에요. 인간이 왜냐? 인간이 다른 걸 만날 수가 없어요. 다른 걸 체험할 수가 없어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뭐 그냥 나라는 존재감만 만났어 나는 별볼일 없는 것 같고 저쪽은 신성한 걸 만난 것 같죠 이게 이름 차이에요 왜냐 인간의 의식이 다른 걸 만날 순 없어요 뇌파 아마 다 붙이고 한번 만나보세요 다른 거 만났지나 미국에서 실험했어요 그, 그 아주 묵상 잘하시는 신부수녀님하고 티벳 고승들하고 뇌파 했더니 똑같이 나와요 깊은 삼매 상태 똑같아요. 나와서는 나 하나님 만났다 하고 이쪽 은 부처님 만났다 실제로 똑같이 검사해 를 보니까 생각 감정 오감이 다 꺼져 버려요 뇌에서 시공 인식하는 그뇌의 부위까지 다 꺼져 버려요 이쪽도 저쪽도 그러면 시공도 사라진 거예요 시공도 사라졌는데 자기는 존재했어요 근데 그때의 자기란 건 이미 애고성이 아니죠 그런데 그러니까 존재감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상태죠 그걸 체험면 뭔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이 에고를 초월해서도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여러분의 존재는 에고를 초월했기 때문에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은 신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이기 때문에 신이 아닌 신이 옷을 잔뜩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옷만 인식 안 하고 오롯이 자기의 본래 모습에만 집중을 해보니까 자기 본래 모습이 사실은 신성 그 자체였다는 거 아는 것 뿐이에요. 그거를 불성이라고 하고, 누구는 성령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성령을 만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자체가 뭐냐면요.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어느 부분은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왜냐, 여러분이 아닌 걸 여러분이 체험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의식이 여러분 아닌 다른 걸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어떤 한 속성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의식이.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 의식을 여러분 의식을 예, 그 깨어나게 하니까 여러분 안에 있던 신성을 여러분이 느끼게 된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사실은 그대로 예, 신성 그 자체다 하는 거, 요거를 이렇게 말로 들으면 내가 하느님이라고? 사실 그게 맞아요. 내가 부처님이라고 맞아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시려면 여러분 수행, 수행 많이 하셔야 돼. 요 근데 재밌는 거는 신부님 중에도 내가 신이다는 걸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불교 분은 당연히 내가 부처다 얘기하는 분 있죠. 심지어 이슬람의 그 수행자들 수피라고 신비주의자들이 있어요. 빙글빙글 돌면서 수행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 중에 예전에 유명한 수피 하나는 내가 알라다 해가지고 사지 다 잘려서 죽은 적도 있어. 요 건방지다고 자기가 알라라고. 팔다리 자르면서 그래도 알라냐? 그래도 나는 알라다. 해서 혀도 잘리고, 그러니까 신성 못오고 예수님 예수님도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을 느끼니까 완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는 건 왜냐하면 에고는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근데 나의 본질적인 요소는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요거 완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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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해도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 거에 유대인들이 화내니까 너네가 그렇게 받드는 구약에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냐? 하나님들이라고 불러요. 여호와가 인간들을요 하나님들이라고 부를 때가 나와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정확히 합니다. 신들이라고 부르지 않냐? 사실 사실 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표현했다는 걸로 너희가 이렇게 광분하면 안 된다. 다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체험 못하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인생에 여기만 영원히 돌아보세요 에고의 세계만 답안 나옴 어딜 가도 에고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성 안에서 안착을 하기 전까지는 참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이 참나까지만 아는 분들이 이제 소승 수행자가 되고 대승 수행자가 못되고 요거는 좀 어떤 거냐면요 참나로 몰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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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셔도 참나 만나죠 근데 제가 오늘 낮에도 참나는요, 몰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지만, 정의 쌍수라고 자명이라는 거 항상 두개 같이 생각하니다 참나는 공적, 텅 비어 있지만 영지, 신령하게 자명하게 아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자명하게 알면 참나 상태예요, 사실은. 몰라 해도 참나 상태예요. 요두 개는 자명하면 몰라가 들어있고요. 몰라 그러면 자명이 들어있습니다. 몰라와 자명 두개꼭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사들이 찾아가면요. 부처가 뭡니까? 판단 중지를 시켜버려요. 똥막대기야. 부처라는 말은 똥막대기야. 버려! 몰라해! 이 얘기죠. 곧장 몰라해. 아니면 어떤 방법을 쓰죠? 삼삼은 구야. 삼삼은 구 해보세요. 할말 있으세요? 삼삼은 구하고 할말 없는 그 상태가 참나 상태입니다. 생각, 감정, 오감 다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참나, 참나가 드러난 상태. 참나가 드러나면 생각, 감정, 오감이 조용해지고, 그니까, 뭐, 사라지지 않더라도 차분해지고, 진정되고, 자명해집니다. 의심이 없어집니다. 찜찜함이 없, 즉이 얘기는 뭐냐면, 찜찜함만 없어도 참나 상태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같은 거예요. 정의 쌍수니까. 생각, 감정, 오감에 대해서 무심한 상태도 참나 상태지만, 생각, 감정, 오감이 있는데, 찜찜하지 않은 상태도 참나 상태예요. 두 가지가 다 참나 상태입니다. 참나의 어떤 작용이고 참나의 본체적 측면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아무튼 둘다 참나 상태, 참나가 드러난 상태. 지금, 지금 찜찜하신가요? 일상 중에는요. 몰라보다 자명을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일상 중에 생각하셔야 될 때.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고민해야 되잖아요. 울고 웃어야 되잖아요. 일상에서. 찜찜하시지만 않게 살아가시면 돼요. 찜찜한거라고 물어보세요. 찜찜한 거? 찜찜한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느끼지 마시고, 속으로 찜찜한거 보세요. 가슴이 찜찜해 하나. 찜찜해 하는 것 있으면 빨리 털어버리세요. 몰라 해버리시던가 아니면 찜찜하지 않게 빨리 어떤 행동을 취하세요. 뭐, 바로 잡으세요. 찜찜한 부분. 그러니까 몰라해서 해결될 문제는 몰라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답 없는 고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 분명히 낼수 없는 답인데 고민하고 있어요. 진짜 외계에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오늘 밤까지 생각하셔도 분명히 내일 아침 되면 또 흔들리실 거예요. 자, 이런 거는 답이 안 나올 생각이죠. 지금 데이터로는 답이 안 나올 생각들이 있어요. 사후 세계에 대한 고민 이런 거,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 지금 데이터 없는 거, 답안 나와요 어차피. 그럼 그건 답안 나오죠. 그럼 몰라 해 버리세요. 찜찜하게 두지 마시라고요. 찜찜함이 51% 이상이 되면 여러분 에고를요 완전히 잠식해 버립니다. 참나로부터 확 멀어져요. 참나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가까운 거리를 계속 유지하게 해줘야 됩니다, 에고가. 지구처럼. 지구 태양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구나 달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에고를. 멀어지면 안 되죠. 멀어지면 끝장나요. 죽어요. 그러니까 멀어지지 않아야 돼요. 너무 가까이 가면 뜨거워서 또 죽어요. 일정 거리를 잘 유지시키는 게 관건이죠. 그게 에고는 에고대로 살되 태양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참나로부터 아주 멀어지지 않게, 잘, 51% 제가 주장하는, 참나 51%, 온기 안 사라질 정도로 에고를잘 경영해가는 이게 예술입니다. 요게 인간의 맛을 잘 아시는 분만이 할수 있어요. 고, 고. 그럼 인간, 진짜 중생스럽고 인간스러우면서도 그 안에 다 참나가 들어있어요. 양심이 들어있어요. 자명이에요. 그게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법입니다. 몰라 아니면 자명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세요. 일이 없을 때는 몰라 하시면 돼요. 생각할 거리가 없을 때는 몰라 하고 쉬세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생각할 때는 몰라 하고 쉬세요. 근데 진짜 생각해야 될 상황에는 자명을 신경 쓰세요. 자명한가만 물어보세요. 나 자명한가? 여러분, 뭔가 하셔야 되잖아요. 뭔가 사셔야 되잖아요. 자명합니까? 친구한테 뭔말 해야 되잖아요. 자명합니까? 그때 몰라 물어보지 마시고, 그때는 자명 안에 몰라가 들어있어요. 왜냐면, 자명해란, 찜찜한 느낌이 안 드시고 자명한 느낌이 우리 에고를 지배한다면요. 그거는 확률이 높은 거죠. 양심에 맞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범, 그 범위 내에서 데이터 안에서 자명하신가? 찜찜한 거 없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돼요. 그게 자명이에요. 데이터가 많아야 자명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자명한 거예요. 난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 자명해져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없는데 아는 척 하고 계신 게 문제인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는데 여러분 주식을 하거나 뭘 하려면 알아야 되거든요. 대박을 내려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점이라도 쳐야죠. 이해되시죠? 왜 점집이 흥하는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래요. 한 수만 더 알면 내가 이번에 선거 되, 될까요? 안 될까요? 되면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자, 보세요. 욕심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끝없이 우리가 시달립니다. 데이터만 더 있으면 더 대박을 낼수 있었는데 이득을 낼수 있었는데 네, 하늘이 원하는 건 그건 아니요자 에고는 그렇게 안살수 없어요. 에고는 분명히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에고는 그러,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참나는 근데 그렇게 안 살아가기를 권해요. 참나식 참나식 삶은 안 그래요. 너가 아는 데이터 안에서 자명함은 하고 찐찜마는 하지 마 이겁니다. 양심에 맞으면 하고, 양심에 어긋남하지 마요.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저 이번에 당선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하면 당선될까요? 이렇게 하면 당선될까요? 그게 아니라, 양심하고 양심, 이 양심 분석은요. 셀프, 셀프 또 컨설팅이에요.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내면에 답이 있어요. 지금 내가 데이터 있는 거 없는 거, 자기는 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 아는 데이터 가지고 가슴에 가장 찜찜하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 뿐이에요. 고개 하늘이 원하는 거고 여러분 안에서 양심이 원하는 거고. 참나 뜻대로 사는 거. 근데 내 뜻대로 안 살고 참나 뜻대로 살게요라고 교회 가서 절에 가서 부처님 뜻대로 살게요라고 다짐하면서 막상 결정할 때는 내 뜻대로죠. 내 뜻에 부처나 하나님이 맞추기를 바라죠. 근데 하나님 뜻대로 부처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심 뜻대로 살면 돼요. 찜찜하지 않은 방향으로만 물 흐르듯이 계속 가시면 돼요. 남이 뭐라고 하건 내가 찜찜하지 않은 쪽으로 계속 걸어가시는 분이 수행자고 그분이 인간의 맛을 아시는 분이고 진정한 이 동지가 될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양심 귀한줄 아는 사람 이 우주랑 소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에고 에고의 마음만 마음만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해요. 그 말도 아닌 생각이에요. 데이터 하나라도 더 알아내 가지고 유리하게 쓰는 거 그거밖에. 그것도 오라요. 어느 부분에서 오라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 오르냐? 양심이 51%일 때 그런 에고의 그런 행위는요. 다 아름다운 행위고 그건 축복이 될수 있는 행인데 에고가 51% 됐을 때 그렇게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영원히 참나의 세계, 양심의 세계, 신성의 세계랑 네, 여러분 접속될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어요 아시겠죠? 몰라 자명 지금 자명하십니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버려야 돼, 욕망을 버려야 돼 아니에요. 욕망 지금 품고 계시죠? 자명합니까? 예, 자명하면 하세요. 나와 나 모두에게 이롭습니까? 예, 자명하면 하세요. 나만 좋고 남한테는 피부 그 아주 손해가 가는 남은 피보는 그런 언행입니까? 그거는 자제하세요. 잡찜찜하시니까 자명찜찜만 계속 따라가시면 여러분 그게 수행이란니까요? 그게 깨어있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분은 얼마나 깨어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기 욕망에서 하는 소리가요. 51%안 되게 관리하고 있는 분이에요. 얼마나 깨어있는 분입니까. 참나의 소리 늘 듣고 있는 분이에요. 얼마나 깨어있어요. 참나에 대해서도 깨어있고 에고에 대해서도 깨어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진짜 깨어있는 분이에요. 양쪽에 깨어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소승수행자들은 안 그래요. 소승수행자들은 제가 소승수행 잠깐 얘기해볼까요. 아마 근데 또 들으면 흔들리실 분들이 있어요. 저건데 내가 찾았던. 저랑 노선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 얘기하기 좀 겁나는데 저건데 진짜 내가 찾던 건데 할 수도 있거든요. 소승 수행은 소승 수행의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계속 소승 수행자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나를 만나요. 제가 얘기하는 이 콜라보에 집중하지 않고 참나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몰라 자명만 하면요 그 내면이 늘 평화롭고 화평하고 죽음에 대한 걱정도 뗄 수가 있거든요. 요 상태로 계속 있기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현상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면 될까요? 현상계에서 자명한 걸 찾아가시면 안 돼요, 너무. 그러니까 그그 그 어떤 부분적 자명함만 붙잡고 계셔야 돼요. 전체적 자명함을 추구하시면 여러분이 또 다시 속이 복잡해져요. 더큰 자명이 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부분적 자명함만 보는 거예요. 현상계는 꿈이다 아니면 현상계는 무상하다 현상계는 버려야 한다 딱요 정도 자명함 현상계의 요소 중에 어느 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있어요 분명히근데이 부분만 딱 여러분 자명함으로 챙겨놓고 챙겨놓고 늘 참나와 접속해서 평안만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이 또 다른 방식으로 살만해져요 여러분 현상계들 진짜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소승 수 성자라면 그걸 권합니다. 홍익학당이 소승학당이면요 사실 편한데요 저도 지도하기가 양심분석 지도하는 거 이거 어려워요 사실은 저도 힘들어요 진짜 편한 거는 사실 소승수행이 편해요 몰라 가르쳐드리고 참나 접속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요 상태 깨지 않는 것만 연습합니다 이 처연함이 깨지 깨시... 그러니까 몰라와 자명을 가지고 마음을 마음을 평안하고 깨어있게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외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은 다 쳐버리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이번 선거에 누가 될까요? 선거라는 건 무상한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기 그, 그 가족 관계 막 질문 받는데 막 대답해 주는 스님 있죠. 그, 그 진짜 소승적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요. 가족은 무상한 겁니다. 가족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아깝습니다.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무상하지 않은 참나만 붙잡고 계시면 돼. 거기다 죽는, 살고 죽는 얘기도 못 물어봐요, 감히. 답을 알거든요. 스승이 뭐라고 할것같으세요 그거 꿈이에요. 무상이에요. 그럼 진짜 여러분, 진짜 뻔뻔해질 정도로 여러분, 초연해집니다. 인생에 대해서 이제, 이제 내가 사는 세계에서 무서울 게 없어져요. 다 무상하거든요. 대통령이 눈앞에 와도 다 무상한 거예요. 무상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 자리를. 난 참나를 원한 거지. 맛을 이걸 즐기시는 분들은 가까운 소승 학당으로 가시면. 근데 소승도 제가 더잘 지도해 릴 자신인데 안타깝죠. 소승도 제가 더잘 지도해 릴 자신인데 하필 제 대승의 맛을 아는 사람이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덜 돼서 죄송한데 진짜 제가 소승 학당 열었으면 여러분 아마 다 알아 만들어 드렸을 거예요. 거기만 가면 얼굴이 쫙 펴지면서 당당해지면서 본데 보고 뭐 아는 것도 없는데 당당한 상태. 그 상태가 만들어져야 돼요. 소수는 기본입니다. 진짜 이 우주를 진짜 알로 봐야 돼요. 진짜 이 우주를 헛것으로 보기 때문에 참나 외에 지금 나 참나 만나고 있나 요거 외에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러면 살기 힘들어요. 인도에서는 그러고 있으면 아시람이 만들어져요. 사람들이 알아봐요. 어, 저 사람, 해탈한 사람이다. 알아보고 바로 모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래서는 안 모여요. 그냥 뭐, 나고자가 되기 쉽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기를 쳐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했는데 여러분, 생계는 해결해야 될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계속 앉아있으려면 누가 먹을 걸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고 하기가 쉬운데, 그런 사기 치지 않고 청정하게 가는 소승수행자도 가능하다, 가능하고요. 그런 분들은 계속 이렇게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에서 암자에서 소승생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 시주해 주시는 것 먹고 평생 이렇게 살다 갈수 있습니다. 그 방식이 있어요. 저는 그걸 좋아해서,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그 살다가 힘들 때는 하루 정도 그렇게 계셔보는 거 아주 좋아요. 뭐, 뭐 자식이 와서 뭐라고 해도 다 이게 무상함일 뿐이죠. 자식이 뭐. 배고파요. 그 배고픔도 무상하죠. 다 무상하죠. 참나, 영원한 거 참나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루 정도 걸어 계시면 충전이 엄청 돼요. 핸드폰 배, 배터리 제대로 충전한 겁니다. 안 썼거든요. 하루 종일 충전만 했거든요. 그럼 내일부터 또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승에서 방편으로 걸 수는 있어요. 소승적인. 근데 일생을 진짜 그, 그 맛만 추구하시면 소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승의 맛을 추구하는데 중간 중간 충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모든 걸을 꺼버리고 참나 안에서 쉬었다 나오시는 거 그거는 저는 추천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한번 그렇게 보내보세요. 시간 되시는 분은 백수들은 뭐 일주일 내내 그럴 수도 있어요. 부원이 눈치 보면서 적절하게 이거, 이거 티안 나게 수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승 수행자라고 해서 이러고 있어야 될것 같죠. 숲속에서 아니에요. 그건 초짜들이에요. 고수들은 가족들과 함께 TV 볼때 그러고 있습니다. 일체가 무상할 뿐이거든요. TV도 무상하고, 다 가족도 무상. 밥 먹을 때도 먹으면서도 무상요안 무상. 아 맛있다. 이것도 무상하고,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무상 무상해서 내려놓고 참나만 보거든. 가능해요. 진짜 백수들은 재강이 들으시고, 백수로 자신을 백수로 규정할 바에는 차라리 소승 성자라도 되셔서 집에서 이렇게 있을 때. 소, 집에서 아직 내쫓친 않는다면요.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laughs> 열반에 들기 아주 좋은 환경. 그럼 예전 아라한급들 다될수 있어요. 사실은. 진짜로 가능하겠죠? 진짜 돼요. 이건 제가 되니까 된다고요. 차라리 소승을 하시고, 내면이라도 잘 지키다 가시고, 여력이 되시면 대승으로 전향해서 제대로 한번 백수에서 소승 수행을 하시다가, 깨어나, 참나 안에서 충만하게 사시다가, 이제 전향하셔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가시면 이제 보살이 하나, 이우주의 보살이 한명 탄생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자명한 일만 하고 다니면 보살이. 아라한들도 자명한 얘기만 하죠. 근데 제가, 제가 보기에 그분들은 그 무상고 무하라는 부분적 자명함에 빠져 계세요. 왜, 더 크게 생각하면, 그렇게 숲에 있거나 어느 특정 고정된 모습에 수행자 상을 취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보살이 되어버리시면요, 자유자재가 와요. 찜찜하나 쨈쨈하지만 않으면 물 흐르듯이 뭐든지 할수 있는 게보살도입니다 별짓도 다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 뭐 결혼했다더라, 이런, 첫자들이에요 대승이 감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원효, 원여, 원효 스님한테. 그물 흐르듯 보살도 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안목을 탓해야죠. 근데 이 문제는 땡중들이 흉내를 내면서 원효를 핑계됩니다. 룸 다니면서, 5년은 애도 났어. 뭐 이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 그러면 그런, 그 대승 핑계되고 파괴한 분들은요, 소승 수행자만 또 못하죠. 아무것도 아니죠. 쓸데가 없어요. 중생들 사기만 꺾거든요. 공부 좀 해보려는 중생 사기 꺾는 거 엄청난 악업입니다. 도좀 닦아보려는 사람들을 입맛 싹 가시게 만드는 거. 요 맛점 한번 보려고 했는데, 몇십 년도 닦은 사람도 저럴 진데 내가 어떻게 하랴 하고 포기해버리면, 이 땅에 진정한 도의는 없구나 하고 포기해버리면 그 악업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한 사람을요, 이, 인간의 길에 못 들어서 막아버린 그 악업 어떻게 하실래요? 한두 명이 아닐걸요? 그런 행, 그런 행보로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는 분들, 좌절한 분들, 그거 다 책임져야 됩니다. 대가 치러야 됩니다. 반드시 토해내야 돼요. 갚아야 돼요, 자기가. 세세생생 돌아다니면서 다 갚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할게 아니라 몰라와 자명으로 무장하고 살아가시면 여러분은 그냥 보살이 되세요. 뭐 부분적 자명에 빠지지 마시고 넓게 보세요. 제가 그 도와드리려고 유튜브 강의 3,000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명해지고 싶으시면 유튜브를 트세요. 제가 막 자명한 말만 팩트 폭격을 막할 거니까 들으시면서 같이 자명해지시면 돼요. 그리고 그 글로 짧게 보시려면, 홍, 그, 뭐죠? 10, 14개 실천 지침 있죠? 예, 네, 14개. 14개, 그한 장밖에 안 됩니다, A4. 아침마다 한 번씩 쭉 수시로 보세요. 그 하나, 14개 제가 써놓은 거를 자명한가? 스스로 체크하면서 보세요. 믿으시라는 게 아니라 한번 읽으시고 물어보세요. 자명한가? 자명한가? 자명하면 자명하다. 자명하다. 그래서 자명한 생각을 자꾸 접하시는 게 여러분 생각을 늘 자명하게 해놓는 데 도움이 되고요. 생각이 자명해지시면 사실 여러분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나 상태예요. 자명하면 요 의심이 없다는 거죠. 의심 없이 선명한 상태가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을 들여다봐도 찜찜한 게 없으실 거예요. 찜찜하지 않고 지당한 상태 있죠. 그게 깨어 있는 상태. 늘 마음 관리를 그렇게 해주세요. 몰라. 자명. 몰라 해도 여러분 머리가 밝아지고, 생각이 자명해도 여러분 몰라 상태가 됩니다. 초연해져요. 죽이죠. 같이 가요. 이게 원래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왜? 참나가 원래 이두 가지 속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자명해도 여러분 참나랑 접속이 일어나면서 몰라의 속성을 갖게 되고, 몰라를 여러분 정확히 해도 참나랑 접속이 되면서 자명의 속성을 갖게 돼요. 머리가 좋아지려면 몰라를 자주하면 되고 실제로 자명한 생각을 하면 여러분 명상의 달인이 될수 있어. 늘처연한 정신 유지할 수 있어. 이렇게 함께 굴러. 그래서 그래서 늘 몰라와 자명으로 양심 분석만 즐기신다면 요 안에 보살되는 비법은 다 들어있어. 이대로 하면 보살입니다. 부처고 보살이고 성자고 사도예요. 이대로만 하시면 역량에 따라서 뭐 불보살 성자와 사도 차이는 있겠지만, 공부해 보면 여기서 벗어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14개 실천지침, 그게 자명한 내용들이에요. 그 자명한 내용들을 꼭 글로 안 보시더라도 몇자안 되니까 속으로 외우고 계시다가, 명상할 때 수시로 음미해 보세요. 과거에 대한 걱정하지 마. 미래 걱정하지 말자. 과거 때문에 내가 집착하지 말자. 당,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명한 생각들이에요. 지금 나의 이런 깨어있음, 이 현존을 방해하지 말자. 너무 우주에서, 우주에 다 난데, 다 각자가 난데 나 하나 잘났다고 우기지 말자. 늘이 일체가 참나의 신비인 것, 참나의 작품인 걸 알자. 늘 참나랑 함께 살아가자. 그러니까 양심 어기지 말자. 여러 생각으로 늘 무장하고 있는 게 그런 생각이 자명하다고 인가될 때 여러분 깨어나는 거예요. 그 말한다고 그냥 깨어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진짜 자명해서 할 말이 없지 할때 깨어나신다고요 14개 시, 실천지침이 당장 아, 안 하다시는 분들은요 구구단을 외 세요? 2는 4할 말이 없습니다 3 3은 9 혹시 구구단 못외시면 뭐 이것도 할 말이 생겨요 왜3 3은 9인가 막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애들한테 가르쳐 보니까 막 우기는 친구 있더라고요 왜왜 9냐 왜 이해를 못하니까 구구단을 이해 못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자명하게 아는 내용 있죠? 그거를 다 지당한 얘기들을 음미하면요. 깨어나버려요, 여러분. 제 강의 들으시면 깨어나실 거예요. 자명한 소리만 하니까. 근데 단, 여러분이 체험 안한 내용의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 혼절하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도 안 하다, 하나도 안 하다 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경험이 있는 영역에 대해 제가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같이 맞다, 맞다 하다 깨어납니다. 맞다, 맞다 할 때쯤에요? 할 말이 없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오면요. 깨어 계신 거예요. 참나가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지금. 성령이 임하지 않고 애고가 그렇게 평온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요, 애고가 평온해집니다. 호르몬이 바뀌면서 여러분 진짜, 이 몸까지 편안해져 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어머니 간병할 때, 어머니가 이제 곧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에고가 갈 때까지 갔잖아요. 어느 날 진짜 힘든 그 밤을 보내야 되는 게다 기절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가족들이 있는데 신기하게 호르몬이 쫙 바뀌면서 가족들이 다 편안해져버려.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마약 마약 마, 뭐 마약 해본 적은 없지만 무슨 그 약이라도 먹은 것처럼 일거에 가족들이 다 편. 깨어나 버리더라고 저는 이제 그때 이미 아니까, 저는 그때 어머니 간병할 때 너무 마음이 힘들면 혼자 방에 가서 몸, 몸도 좀 분리시키고 뭐 그런 거할줄 알았던 때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막 무슨 명상을 해야지 하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냥 깨어났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제 동생들도 다뭐 수행 안한 사람도 쫙 깨어나서 있더라고요. 그런 건 신의 은총이죠 사실. 너무 힘드니까 좀 쉬라고. 그럼 편안하게 그날은 다 가족들이 다 편안하게 잤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이 된데 아침에 다 제가 평생 본 적이 없는 환한 얼굴로 어머니가 계셨어요. 2 4 시간 암 통증으로 막 제가 본 최악의 환자셨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런데, 환하게 아침 내내 웃고 계시 뭔가 오늘 좀 심상치 않다 했더니 돌아가셨는데, 계속 웃고 계세요. 왜 웃고 계시냐니까. 이쪽을 보고 있어도 예수님이 환하게 웃고 있대요. 자기 앞에서. 이쪽을 봐도, 교회 다닌 분도 아니에요. <laughs> 예수님이 환하게. 뭔가 이제 신성이 작용한 거죠. 그래서 오늘 뭔 일이 나겠구나 했는데,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그 그 기운이 오, 오 오전에서 오후까지 한참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요 명상을 해보시면요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지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신이 각성되면요,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 참나가 즉 내가 수행해야만 참나가 작동하는 것 같죠. 참나는 원래 작동해요. 그 참나가 여러분 사정을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도 부인하는 여러분의 속마음 다 알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 다 속마음 부인하고 살아요. 사실 이게 갖고 싶은데 딴 소리 하고 있습니다. 못 가질 것 같으니까 딴 소리에. 난 별로 이런 <laughs> 주명 환장하겠지만 난 별로 왜못 가질 거니까. 나 이제 흔, 고민하면 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무장하고 계세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것까지 다 알아요. 참나는. 그러다 참나는요, 은총을 내려줍니다. 작동해 버려요. 그냥 여러분 안에서 신성을 바로 드러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수행해야 참나가 각성된다고 아시죠? 아니라 참나는 그냥 각성될 수 있어요.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조건이 맞으면. 카르마, 인과, 인과에 따라 꼭 수행이라는 어떤 인과를 쌓아야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요. 참나는 그냥 드러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하면 의도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한 번씩 임해 버리면 그 역사들이 성경이나 어느 종교 가봐도 있어요. 그냥 그냥 부처님이 임해 버리고 불성이 작동해 버리고 성령이 임해 버린 상황이 우리 일상에 인연 따라 수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살면서 수시로 만났어요, 사실은. 여러분 진짜 힘들 때 성령의 은총으로 불, 이 불성의 가피로 지금 그 힘든 시기 극복하고 살아오셨을 거예요. 참나 만나고 나보면 알아요. 아, 이 자리 내가 늘 만나. 평생 내 곁에 있던 자리인데, 사실은. 다 아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두루 원만하게 알고 나면 소승으로 못 흐르고요. 참나의 사람, 불성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 모습을 한 불성이 되자. 사람 모습을 한 성령이 되자. 하는 요, 요런 각오가 생겨요. 그게 성자고, 그게 진정한 불자죠. 진정한 보살이고. 이게 대승의 삶입니다. 그래서, 몰라 자명만 품고 사시면, 여러분한테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삶이 고차원적으로 승화되면서 바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몰라 자명으로 내 마음을 끝없이 다시 리셋시키고, 참나와 접속시키는 거. 그리고 참나 뜻에 맞게 늘 살아가는 거. 찜찜한 게 있으면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있어서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서 오는 찜찜함은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지금 자명하시면 잘 살고 계신 거예요. 뭘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지금 양심이 크게 찜찜한 게 없으시면요. 그럼 내 역량껏 그래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다가 나는 몰랐는데 공부해 보니까 아, 어, 또 찜찜함이 발견될 수 있어요. 그렇죠? 공부해 보면 평소에 내가 했던 행동들 중에 찜찜한 게 있었다는 게또 새롭게 발견됩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또 찜찜함을 느끼면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당장에 예수님 같이 부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내가 크게 찜찜한 거 없으면 잘 살고 계시는 거니까 다만 완벽하게 살고 계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역량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거지. 그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늘 찜찜한 게 있으면 빨리빨리 찾아서 바로 잡아 놓으세요. 그리고 몰라하세요. 몰라와 자명으로 늘 살아가시면요. 여러분이 우주랑 영량 자기 역량 안에서 최선으로 우주랑 수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주가 바라는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욕을 거예요. 요 정도 해주라, 인간이. 다 성자 아닌 거 안다. 다 예수 아닌 거 안다. 너 역량 안에서 나랑 자명한 방식으로 소통하자. 그 정도만 해주면 우리는 정말 잘 살다 갈수 있습니다. 이 우주에도, 지구에도 아주 좋은 일이, 좋은 열매들, 과보들이 엄청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거 저는 바라고, 저도, 저부터 해보는, 저부터. 찜찜하면 하지 말고, 자명하면 꼭 해보고. 대선 나간 건 자명했을까요? <laughs> 하여튼 그때 자명해서 움직였어요. 지금 와서 보면 전생 같아서 기억도 안 납니다만. 몸 믿고 TV 토론까지 나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는 자명했던 것 같아요. 요게, 어, 국민들이나 모두를 위해 분명히 도움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양심을 주장하는 후보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동지들또 모일 것이다.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런 선거, 이런 판에 양심 주장한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양심 정당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양심, 평소에 양심을 그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요, 제가 TV까지 나와서 막 떠들고, 한달 내내 벽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잖아요 그거 보고 모이지 않을까 동지가 모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난 이런 미친놈이다 하고 외치는 거랑 또, 똑같은 미친 사람들이 모이, 모 모이길 바라는 마음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도 있었지만 크게 생각해 보면 아무튼 그런 이유에서 제가 했고 일단은 자명해서 했고 지금 뭐 부끄럽긴 하지만 크게 찜찜하진 않은 걸로 봐서는 부끄럽긴 에고 입장에 서 되게 부끄러운데 찜찜 그렇게 안 움직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보면 움직이길 잘했다 뭔가 외쳤고 그러니까 자명하면 자꾸 움직여 볼 겁니다. 그러니까 큰 기대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대하면 그 하수입니다. 자명하니까 한 거죠. 뭐꼭그 무슨 당장의 이득 보려고 한거 아닙니다. 자명하니까 한 거죠. 우리 인생에서 결과 못 보고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데 자명하니까 했다는 걸로 이미 뿌듯하잖아요. 그 고마운 우리가 지켜가자는 것, 제얘기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